자, 뉴스타트 2부 세미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왜 질병 치료와 질병의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1부 세미나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 네. 알파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 우리 몸을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 가 될 때 유전자는 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생체 전자파가 초음파 곧 알파파가 될 때 그 알파파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꺼졌다면 켜주는 이런 좋은 생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배웠다시피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뇌에는 뭐가 들어간다? 영이 들어간다. 영이 들어가서 우리의 뇌에 무엇을 넣어줘요? 생각, 마음, 어떤 뜻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뜻이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일 때에는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한다.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그 알파파가 온 몸으로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온 몸에 알파파가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반응해서 회복된다. 그래서 진선미의 뜻, 그 다음에 그 진선미를 다 함께 잘 합쳤을 때는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누가 나를 사랑하구나를 느낄 때가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내가 사랑을 느낄 때,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특히 그 상대방 치고 어떤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때, 우리의 뇌파는 안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들이 회복되고, 그 유전자의 회복의 결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된다. 그것을 기본 이론으로 해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진선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파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진리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힘,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은 실제로 에너지다. 그런 에너지를, 그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이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혹은 중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르죠.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보다 한 차원이 더 높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위로 걸으실 수가 있다? 네, 물 위로 걸으실 수가 있다. 그 영적 에너지가 예수님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 그 사랑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 생기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연받았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 빛이다.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그 사랑 안에 에너지, 빛이 있다. 그 빛이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으로 약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에너지, 그 생명은 빛이라, 에너지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생명 에너지, 그 하나님의 빛, 쉽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생기를 받았을 때 모든 유전자들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란 것을 해봤다. 그래서 이런 게 사랑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겠어요. 사랑은 괴로운 것이다. 사랑 안 했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았는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다. 사랑하는데 속상한 일이 많다. 그거는 참 이상한 노릇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속상할 때는 언제 속상해요? 나의 요구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주지를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야 좀 해줄 줄 알았더니 못 해주겠대. 괜히 사랑을 해가지고 눈물이나 흘리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배워온, 체험해온 그런 사랑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이 깨달을수록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구나. 자, 일부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이다. 이 무조건 자라 사랑을 무한한 사랑이다. 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무한한 사랑이다. 이 무한한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일명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부터 어떻게? 안할 거야. 그런 게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줄 때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그 자격이 있고 없고를 조건으로 삼는 그런 사랑. 또 은혜 또는 이런 하나님 사랑을 절대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신약 성경에서 원어로는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이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러요.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것,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내 말 잘 들어주면 나는 사랑할 것이다. 안 들어주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아무 다를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해요? 우리 인간과 아무 다를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그런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실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는 사랑하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사실상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적 생각을 뭐라 불러요? 이기적 생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누구 중심적이라? 상대방,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우리들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더 많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예. 네. 은혜가 아가페가 차고 넘쳐.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 예. 네. 이상구 박사는 죄가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고 아주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간다? 그건 나쁜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뭐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박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다. 죄책. 그러면 악령은 즉시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감을 넣어줘요? 죄책감을 넣어줘요. 내가 또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고. 그 악령이 죄책감을 넣어주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럴까? 너 속입니다. 너 나쁜 생각했지? 죄 지었지?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싹 속아를 먹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야, 나는 아주 나쁜 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더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일수록, 어떻게, 사랑이 더 필요하니까 더 큰 사랑을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예.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하신다.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없게? 미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미운 마음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어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의 반대예요? 빛의 반대죠.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빛인데 그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미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없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죄가 많으면 미워할까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뭐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못된 거는 좀 미워해야 돼요. 그게 우리로서는 우리의 적성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성과 우리의 적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에 할 일이 참 많아. 그래서 일꾼을 구하려고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품꾼들을 구하러 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 왼종이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게 되었어요. 반나절 해서면 얼마나 주면 돼요? 반 데나리온 주면 돼요. 네. 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네. 그러니까 8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다 그러면 8분의 1 데나리온 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얘기 같은데, 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오전 한 10시쯤 나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주인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이 사람도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후 2시쯤, 그렇게 하고. 그럼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도 또 사람들을, 그 오후 4시니까 이제 일해봐야 다시 되면 끝나는데, 얼마나 일해요?
이제 한 시간 일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후 5시가 돼서,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 품삯을 주라 하니. 그래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이제 오후 4시에 온 자들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얼마죠? 오! 한 데나리온 그대로죠. 응. 그러니까, 야, 나머지 그 조금 일찍 와서 4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7시간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들은, 와,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뭐예요? 8시간을 일했으니까 오늘 8데나리온 받겠네. 대박!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어떻게? 1데나리온. 10만원이라고 합시다. 1시간 일하고도 10만원 주고. 2시간 일했는데도 10만원이죠. 4시간 일했는데도 뭐예요? 10만원이죠. 8시간 일해도 어떻게? 10만원이죠. 오늘 대박 난 줄 알았더니 뭐예요? 김새 버렸어. 누구가 대박 났어요? 1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다.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돈을 주고 나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한 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줬다면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겠죠. 그렇죠? 불평하는 것이 옳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불평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옳은 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만큼 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옳아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제일 일찍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결국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같은 임금을 줬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채용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했어야 했어요. 했어요. 약속한 거 줬잖아.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보세요.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나?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네,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차별하지 않는다. 예. 네.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예. 네. 한 대나리, 8분의 1 대나리온 주고.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어떻게? 똑같이 사랑한다. 박수 안 칠래요? 우리에게는 이게 안 맞아요. 불평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이만큼 다르다. 자, 그래야 여러분도 희망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때까지 세상 출세와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오래오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이제 시작해도 하나님은 일평생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과 같이 대우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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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다. 희망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희망 있고, 그래야 저도 희망 있어요. 예.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왜? 돈은 내 건데, 너희들 생각대로 내가 왜 해야 되냐? 내 돈이니까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늦게 온 놈은 조금밖에 안 주고, 일찍 온 놈은 많이 주고, 나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나 어떻게 다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 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루 종일이라는 사람이 한 대, 1대나리온을 받는다면, 늦게 온 사람들은 적게 받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공정은 너희들의 공정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어떻게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선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식이 5명인데 아빠가 착한 놈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좋은 놈은 용돈 더 주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놈은 뭐요? 용돈 조금밖에 안 주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옳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다. 그 옳은 거라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성경은 의, 옳은 거. 즉 하나님에게 옳은 것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해도
하루 종일 일하는 것으로 쳐 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옳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밤낮을밖에 일 안 했으면 반데나리온을 주고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8분의 1 데나리온밖에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선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악한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신다는 거지. 와, 예, 네, 박수 치네, 야, 치냐. 예, 네. 그게 감동스러운 사랑이지, 그렇죠? 응. 하나님이 사람식으로, 이상구, 너는 몇 살 때 하나님 믿게 됐지? 39살이요. 여기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도주가 되겠어. 상구 너는 40이 다 돼가지고 맨날 술 먹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너를 반밖에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듯해요, 안 해요? 우리들에게 그럴듯. 왜 우리에게는 그게 그럴듯하다고? 그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옳은 것.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공정하고 올바른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올바른 것, 공정하시고 선하시고 올바른 것은 이런 것이다 말이에요. 한 시간밖에 안 해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선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악하다고 보느냐? 생각 고치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일찍부터 믿었다는 유대인들, 그렇죠?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네. 하나님을 믿었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네. 일한 시간대로 어떻게? 금삭스를 주는 게 옳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야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 먼저 된 자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본 사람들이다? 자격대로 따져서, 하루 종일 일했으면 반데나리온 주고 반나절만 했으면 반데나리온 주는 그것이 옳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다? 예, 먼저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늦게 우리는 몇 시쯤 돼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4시 45분. 네.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유대인처럼 우리를 똑같이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나중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서? 하나님은 철저히 따져서,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복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여 벌 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이 아니라 뭐?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일 많이 했으면 돈 많이 받고, 일 적게 했으면 적게 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뭐예요? 몰랐다. 뭐를 몰랐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3시간 일했냐, 2시간 일했냐, 8시간 일했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꼭 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었더라도, 말짱, 뭐요? 헛일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무선적으로 알고 있었다?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 먼저 된 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도 희망이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치유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생기인데, 그 생기의 그 생명의 본질은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를 많이 받을수록 유전자, 꺼진 유전자들은 켜지고, 네,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들은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데. 네. 되는 건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알았던 것처럼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손해가 막심하죠. 그렇죠? 생기를 받기가 힘들죠. 자, 저 누가 짓나? 사랑인가? 하나님, 어떻게.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 식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너무나 엉뚱한 분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하나님이라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첫 자밖에 안 돼도 우리를 어떻게? 고참으로 똑같이 대접을 해 주신다 이 말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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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먼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4시 45분에 들어와도 우리가 뭐예요? 새벽에 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1등으로 들어온 먼저 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맨 꼬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고, 그래서 맨 나중에 아마 이 유대인들은 4시 59분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가끔 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이상구 박사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화내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 같은 놈은 하나님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그게 옳다고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 이제 이쯤 이제 우리가 준비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가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가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는 거죠. 아주 고약한 놈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자, 우리 인간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 놈의 새끼 재산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안 주는 게 옳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준다고. 그게 옳다. 이야, 이거 안 옳아 보이죠? 그래, 네 목. 네 목 주지. 근데 그 재산을 주면, 여러분, 어쩌자고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몫으로 되어 있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아버지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줘.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런 둘째 놈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놈에게 재산을 줘요. 대부분의 인간 아버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 같은 놈에게 내가 재산을 줘.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이 새끼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뭐예요? 옳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옳지 않아. 그만큼 못돼도 하나님은 나보고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고 달라는 대로 어떻게 준다니까요? 박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다고. 너무너무 엄청난 사랑이야. 너무 엄청나가지고 우리들에게는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아.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걱정하들 말어. 아시겠죠? 네. 하나님, 자, 이렇게 이제, 그럼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탄 재산을 가지고, 이제, 떠날 것이라는 걸 아버지가 다 알고도 줬어.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이야,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주면 떠날 것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좋아요. 지금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 그 생각도 아버지는 다 알아.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가 나하고 살기 싫으면 떠날 수 있는 뭐요? 나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기 싫다면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나는 어떻게 주겠다, 허락하겠다는 아버지요. 아시겠죠? 와, 여러분, 우리 인간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어? 응? 그리고,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선택권이죠. 그래,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 그러면, 떠나고 싶으면 떠나. 근데 네가 재산이 필요하면 줄게. 줄 테니까 떠나고 싶으면 뭐예요? 떠나. 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 난 아버지하고 못 살아. 그러면 떠날 수도, 떠나게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지. 함께 같이 살기 싫은 아들을 강제로 잡아놓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철저히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응?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자식이 재산을 타가지고 도망을 가더라도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뭐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고민이에요? 헷갈려요? 네?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 아들이 살기 싫다면 어떻게 강제로 같이 살지는 않겠다는 거지. 왜? 강제로 같이 살면 아들이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철저히 자유를 주고 아들의 행복,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 사회 사랑은,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나 나갈래요. 그러면 아들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아들, 아버지는 돈 안 줘요. 네 같은 놈한테 임마 무슨 재산을 줘. 나가, 이 새끼야.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아버지가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너보다 돈이 더 중요해. 내가 왜 이 돈을 너한테 줘? 나하고 싶은 빈손으로 나가, 이 자식아. 난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돈 같은 거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나중에라도 스스로 돌아와서 이 아버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구나. 이거를 기대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돈 달라면 재산 달라면 재산도 주고 그 아들에게 충분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고 언제까지 그 아들이 돌아오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사랑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언젠가는 네가 내하고 진짜 같이 살고 싶을 때까지 나는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 그래,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내 돈 다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도, 저 자신도, 나이 39살 때까지 하나님을 겉들떠 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자유를 주셨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별 관심 없어. 아마 애들이 이렇게 살다가 암에 걸리면 돌아오겠지. 제발로 돌아오겠지. 네.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우리 저하고 참 가까웠던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타트 얘기를 다 했죠. 근데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요. 근데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치사하게 암에 걸려서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치사학, 이전 치사한 놈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같이 생각하는 거요?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올 때 치사하대. 그 나는 치사한 인간이 되기 싫다는 거지. 그거 참 어리석은 얘기 아니에요. 그 상구야, 네 말은 잘 알겠다. 그 나는 그렇게 치사하고 싶지 않아. 오, 자존심. 그렇죠. 그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탕자는 뭐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돼버렸어. 아버지는 거지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어떻게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존심 다 버렸다 이 말이야. 세상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놈이 거지가 됐다. 가문의 수치요. 우리 사람들 가문이면 그 놈의 새끼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우리에겐 항상 우리들의 내 자신의 자존심, 가문의 자존심, 뭐 이런 게 더 중요해. 아버지가 실제로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만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문의 자존심이고 돈의 탕 재산의 탕진 이런 거 다 제쳐놓고 그거 다 각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 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참, 뻔뻔스럽게 돈 달라, 재산 달라 그러고 내가 도망가 버리고. 그걸 다 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역시 나에게 재산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배가 고팠을 때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뭐라 그랬으면 못 돌아가요. 돈 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임마 너한테 왜 돈을 줘? 너 같은 놈한테. 가문의 수치야. 너는 호적을 뭐요? 호적에서 너 이름 없애버리겠어. 그러면 아들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거지가 탁 되고 그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탁, 우리 아버지는 재산보다 누가 더 중요했구나? 내가 더 중요했구나. 이렇게 가문의 수치를 안겨드려도 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구나.
야, 이 온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은 우리 아빠밖에는 없구나. 나는 이제 절대로 우리 아빠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빠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그럴 때까지 아빠는 모든 자유를 허락하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네. 야, 참. 제 곁에서면 일어나서 춤을 추겠다. 제가 이제 성경, 저도 이 강의는 처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전에는 이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근데 점점 깨달아가고 보니까, 와! 이 포도원 얘기하고, 뭐예요? 다른 당자 얘기하고, 이야, 이렇게 많네.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할렐루야! 이렇게 그때 생기가 팍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나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더러운 게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냐?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얼마나 속에서는, 악한지. 얼마나 악하면서도 착한 척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뭐예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촤. 여기 보니까, 갑자기 촤 이뻐지는데, 얼굴에 화기가, 그렇죠? 상당히 나쁜 년이 모양이에요. 그래요. 우리 다 그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은 말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하나님은 다 알고. 그런데 이제 악령은 너는 가만 없어. 너같이 나쁜 사람은 가만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구원하시고 싶고 치유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실까? 아닐 거야. 이런 의문은 더 이상 가지지 뭘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이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 탕자의 형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새끼가 재산 타가지고 나가지고 돈 다 말이야. 장녀 집에 가서 탕진하고 술 처먹고 이러고 돌아왔는데도 뭐 잔치를 해요? 그거는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이거는 웃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러게? 너한테는 웃기는 거지만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당연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끝납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양 그렇죠? 깨름칙한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이 거지로 돌아온 이 가문의 수치가 된 이 동생을 즐거워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로서는 뭐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도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못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시 55분에 와도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을 대환영하면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오히려 틀리게 나쁘게 보이는 우리와는 너무나 생각이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것. 정말 우리로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은 점점 더 강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뢰심, 그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2부 세미나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깊이 넣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그 생기로 우리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